시사철 푸른 숲. 이 깊고 넓은 가슴이 키워낸 마을의 보배. 바로 도토리입니다. 막 주축에 너무 기분 주축에 옛날은 팔지도 못해난 거이. 한라산에서 흘러내린 용암 위에 형성된 숲. 선을 마을에 있다 하여 선을 곶자왈입니다. 숲 탐방지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. 아, 기나 도토리 주시러 와. 에? 도토리 주러 왔네. 봄 소풍 가는 게 아니고요? 우리 도토리 주시러 갈까? 아니, 우리 도토리 주시러 가지 막 영 철련지. 이거 가방요. 다 모자 쓰고 장갑 크고. 너도 우리 형거지 도토리 주시러 클라. 너도 굽다큰 나이나 굽다큰 앞치마를 주크라. 이거 이번 같이 하게. 우리 형. 이 앞치마는요. 마을에서 만든 도토리 전용 앞치마입니다. 그러니까 얼떨결에 도토리 줍게 생겼네요. 근데 이 계절에 도토리를 주워요? 네, 선을 곶자왈에는요, 도토리를 맺는 가시나무 종류가 많기 때문인데요. 사철 푸르른 창록 화력수림 지대이다 보니 도토리도 사계절 내내 주울 수 있다고 합니다. 오, 저거 이 안에 습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거친 돌밭 위에 생긴 습지, 신기하시죠? 몇 해 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의 습지로 지정되기도 했답니다. 도토리의 생명수까지. 선을 곶자왈은 이렇게 다람쥐와 새들에게 풍성한 삶의 터전이 돼주고 있습니다. 바람불미 막 털어져구나. 털어정이도 막 시그렁이 털어정이서 개미 그냥 놈 주식하면 돼. 막 우리도 안 되려 혼자만. 자기 주소. 아이 고치 오게만 시다 시라. 혼자만 공감. 나니 혼자만 댕기는 게 준다게. 지금도 있을 수 있어 여기? 어 있다. 어 여기 있다. 언니. 눈을 크게 뜨고 뒤적이다 보면요 이렇게 통통하게 염은 도토리가 눈에 들어옵니다. 한 눈에도 작긴 하지만 탄탄해 보이죠. 네. 선을 곧 도토리는 육지 참나무에서 나는 도토리와는 생김새가 조금 다른데요. 크기도 작고 또 각두라 불리는 받침 모양도 눈에 띄게 다릅니다. 오, 정말 그러네요. 질 예민한 남한 와근행에 설설 영영영 주시당은행 관광객도 일로 영감인 부끄러왕 절에간 영구바당 또 나왕 가불민 이거 영 주시고 계신데 이젠 너완 주소분아 내 이젠 탈로 나부랑 이제 다 주소볼까 이제 전 국민이 주무시는 거 다 알게 대박. 됐어요. 와 진짜 많다. 여보세요. 와 삼촌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자연 속에 들어온 것 같아. 노루도 울어. 노루요? 어, 노루도 있잖아. 사람 우리 옆에 와. 우리 이렇게 옆에 와. 펄럭펄럭 뛰어다녀. 삼촌 근데 저 노루 울음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울어요 노루가? 노루가? 그렇게 운다고요? 꾹꾹꾹 우는데. 꾹꾹이 혈액을 통할 아침에 그걸 연습해가지고 노루 운. 잘 모르구나 진짜. 너가 잘 했죠. 그러면 오늘 다 주워가면 안 되겠네요. 다 주워가면 안 되지. 이 작산 이 작산 곳을 다 돌아다니기면 너 한 며칠은 걸린다. 베랭이도 먹고 동물도 먹고 거기 회사 들 거죠. 물도 먹고 꿀도 먹고 거기 내물게 우리 기존에 주선한 나도 미리. 이게 아까 그거. 아까 그거야. 이렇게 큰 이렇게 이거. 옷 벗은 달팽이. 옷 벗은 달팽이. 민달팽이요? 이게 아마 많이 이렇게 커요? 아하라. 아하라. 먹어. 아니. 밥 줘.